고향 레지던시 작업실 자체가 천장이 높고 넓은 편이라 가지고 추상성이 강화된 대형 작업을 계획 중이고요. 큰 작업을 해가면서 작은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다 보면은 주제나 물리적인 표현 방식이 조금씩 천천히 변하는 편인데 다른 작가들 분들이랑 이제 교류하고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은 영향도 받고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작업은 꿈을 기록을 하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꿈속에 약간 희미한 이미지를 더듬어서 재현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는 꿈속에서 인물, 사건, 풍경 등을 재조립해서 작업을 하거나 비슷한 사건들을 묶어가지고 재현해 왔습니다. 풍경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버려진 장소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풀들을 작업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일상적인 풍경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 작업은 제 주변인들인데 뭐 가족이나 지인들 겹겹이 겹치는 그 일상 중에 한 장면을 그리는데 그 장면 속의 인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면을 바라봤다면 현재는 외부로 향한 시선이 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절이 된 게 아니라 동시 진행 중이고요. 작가로서 꿈, 풍경, 인물 등 여러 가지 놀이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업 진행 방식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유화는 물감이 천천히 마르잖아요. 근데 그 중간쯤 마를 때가 있어요. 완전히 말라도 안 되고 덜 말라도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칠했던 색과 아니 그 위에 물린 색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또 다른 색깔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선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 이런 붓질이 너무 괜찮은데 이런 색깔 너무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형태나 사진에 집중하다 보면 그걸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를 좀 버리고 즉흥적인 걸 좀 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작가는 약간 수신기이자 증폭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거를 수신을 하고 그것을 증폭해서 작업으로 나타내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의 특별한 부분을 증폭해서 표현했다고 관객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